숟가락에 막 이렇게 잡곡을 넣어주면은 잘 먹는데, 네. 둘째는 젓가락 가지고 하여튼 콩하고 나머지 있지 않습니까? 아, 네. 잘 골라내요? 전부 잘 골라내요. 싹 다 골라놓은 거예요. 네. 근데 그 얼마나 그게 신경 쓰인다고 그게. 그리고 이만희 씨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? 무슨 이야기로 아이를 설득하셨나요? 버럭내셨어요. 이야기해도 돼요? 네. 뭐 그랬죠? 그냥 막맥입니다. 입 벌려. 입 벌려 이래가지고. 입에 털어 넣어? 일단 맥입니다. 왜냐면은 네. 먹는 버릇을 자꾸 들여야 되겠다 싶더라고요. 그렇지, 그렇지. 왜냐면 안 그러면 그냥 그걸 인정을 해버리면은 그걸 자꾸 이렇게 낼 것 같더라고요. 야, 정신이 나쁘다, 진짜. 부모님들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.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. 아이들은 반짝반짝. 네. 다른 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? 박지윤 씨 댁은. 네. 저희 아이는 제일 어린 것 같아요. 우리 나이로 3살이고 18개월이거든요. 근데 사실 아이가 어리니까 채소 과일을 씹어먹지 못해요. 네. 그래서 매일 아침 주스를 만들어가지고. 양배추에다가는 뭐 한라봉도 넣고 뭐 한라봉. 비싸지만 엄마 아빠는 안 먹어도 아이는 먹습니다. 예. 그리고 뭐 사과도 넣고요. 근데 이 주스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. 그렇죠.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걸 되게 아끼게 돼요, 주스를. 그래서 네. 어느 날은 냉장고를 열고 남편이 좀 네. 마셔도 되냐고. 근데 저도 모르게 단호하게 안 된다고. 그래서 굉장히 섭섭해하더라고요. 최동사 가나서 요즘 골골해 보이던데 그래서 그랬군요. 아이에 치워서 예, 좀 먹여야 될 것 같네요. 아, 너무 똘똘하게들 엄마들이 잘하고 계시니까. 이보미 씨 댁은 아들이 있죠, 그죠?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혼내지 말자. 많이 혼내지 말고 그냥 눈빛으로 내가 정말 화가 나 있다. 왜 네. 그런지 사랑으로 말을 해줘야 된다는 네. 생각을 해요. 네. 정말로. 아, 물론 이제 포기하신 거예요? 아, 포기한 게 아니라 네. 포기한 게 아니라. 아이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네. 우리 아들이면 그렇게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생각 좋아요. 그랬는데, 굉장히 많이 해요. 해보니까. 대신에 벽에 세워두죠. 얘기를 해요. 벽에 세워두고. 벽에 세워두고. 벽에 세워두고 사랑에 가득 정말 생각하라고. 그런 게 아니야. 정말 그런 게 아니야. 엄마 아빠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. 생각해봐. 그래서 맴돌아요. 맴돌다가 그렇게 할게요. 그렇게 할게요. 겁에 질려서 그러는 건 아니죠. 얘기하셨잖아요. 아기를 생각하면 의자에 앉혀놓잖아요. 근데 우리는 하루는 딱 그러더라고. 네. 엄마 차라리 때릴게요. 생각을 많이 했네. 생각하는 제가 맞네요. 아니 키워보면은 네. 차라리 그 저 같은 경우 정말 그 남자애 둘이니까 네. 큰 놈은 굉장히 감성적으로 키워봤고 둘째 놈은 굉장히 좀 욱박지를 키워봤어요. 네. 근데 지금 이제 21, 19인데 네. 누가 더 지금 말을 잘 듣느냐면요. 욱박질을 해서 훨씬 더 말을 잘 들었습니다. 그게 결론입니까? 어? 저희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하기 때문에 예, 너무 정반대만 여기까지만 예. 얘기 듣고 그렇지만 좀 전에 그 문제 한번 아니 예. 정말 유익했어요. 네. 왜냐하면 엄마 아빠들이 육아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시험을 하면서 네. 노력을 많이 하시는구나 싶어요. 그래라. 이미 뭐 얘기 다 나온 것 같은데요. 아무튼 그래요. 이 정답은 맞춰보죠. 예. 자,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은 예. 반드시 먹여야 되는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? 하루에 한 번 먹여야 되는 음식이 사실 그 우리 많이 있잖아요. 뭐 하나 둘 셋 들으세요. 야, 골고루 나왔네요, 예. 홍삼 나왔습니다, 홍삼. 전과류들 나왔고요. 홍삼, 네. 고등어까지 나왔는데. 이마기 씨, 고등어요? 산촌에서 자라가지고. 예. 회를 정말 못 먹었거든요. 아, 고등어도 회 얘기하시는 거예요? 응? 고등어 회? 고등어, 하여튼 생선 쪽에. 예.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내가 먹는 게 애들 먹는 거예요. 애들 제가 좀 해주세요. 애들 얘기해야 되는데, 갑자기. 아, 본인이 산촌에서. 네. 못 먹었다고 회를 못 먹었다고 본인 한이 맺힌 음식을 얘기하면 어떡합니까? 그건 내가 한이 맺히는 게 애들 먹이잖아 내가 그거 어떻게 먹여? 그래, 아이들 고등어가 좋다는 네. 얘기 많이 하죠 하긴 예, 우리 아이는요 뭐 이렇게 뭘 집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16개월 됐을 때 젓가락으로 콩을 딱 집어먹는 걸 보고 얘한테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구나 생각해서 그 뒤부터는요 까주지 않고 통째로 줘요 밤도 그냥 껍질째 까먹으라고요? 까먹으라고요? 애가 그렇게 까먹어요. 호두도 거기 옆에 돌 하나 갖다 놓고 아니 뭐 원시인장이고 아니 왜 그거 이사람아 아니 애들이 문제가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호두가 어떻게 생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. 밤이 어떻게 교육이죠. 야, 그러니까 우리는 좋다. 그냥 쟁판에다가 밤 이만큼 호두, 잣 이런 걸 까지 않은 것들을 갖다 놓고 알아서 다 먹어요. 예. 네. 아, 그러시군요. 박지현 씨가 애한테 홍삼을 먹여라. 홍삼. 아니, 제 친구 중에 이제 홍삼 장사하는 친구가 있어요. 굉장히 저기 뭐야 저한테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. 많이 받았군요. 아이들 먹이는 것도 있다. 그래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뇌세포를 뭐 이렇게 촉진시키는 그런 성분도 들어있다. 네. 그 친구가 이렇게 나쁜 친구는 아니거든요. 우유. 예, 우유요. 아니 생각해보면 네. 우리 집에서도 아이들 둘이 첫째하고 둘째가 공부가 아주 잘했거든요.